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이 중국 인물사 강좌 열심히 보고 계시죠? 저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시대는 당나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시인 이백과 두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시입니다. 시. 그래서 시는 또그 문학의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는 정종으로 불립니다. 정종. 문학의 정종. 정종. 좀 들어본 이름이죠? 술 정종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지만 이때의 정종은 문학, 어떤 분야에서 정종. 중국에 가시면 어떤 상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한자로 된 상품 중에 보면 정종이라고 이렇게 쓰인 그게 많이 있어요. 뭐, 먹는 거에도 그렇고, 뭐, 심지어 뭐, CD라든 여러 개 있어요. 정종이라고 딱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정통. 가장 으뜸이 되는 거. 그거를 말할 때 정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는 중국 문학에서도 가장 정종으로 꼽힙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 시는 그 하나의 문화의, 그 문학의 어떤 그 지형이 있다면은 시는 그 지형에서 가장 아주 뚜렷하고 높은 산맥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시의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봉. 최고봉은, 두 봉우리가 있습니다. 200과 두보. 그만큼 두보 200, 200과 두보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리 요새 말로, 유행으로 넘사벽, 그러죠? 넘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최고의 경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의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는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그리고 그 당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은 이백과 두보. 자, 이백 초상화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그죠? 아주 기백이 넘쳐 보이고요. 그 시의 분위기하고도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백은 시선이라고 합니다. 시의 신선. 시의 신선. 자, 당나라는 문화사적으로 네 개의 시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시기로. 초당 있고요. 그 다음에 성당. 가장 성하다 할 때, 성당. 그 다음에 중당. 그 다음에 만당. 이거는 너절 만자입니다. 너절 만자. 네. 이렇게 중국 문화사는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성당, 가장 당나라의 최전성기이기도 하고 아주 모든 것이 굉장히 참 융성하고 발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성할 성자잖아요. 성당의 시인들입니다. 이백과 두보는 거의 동시대입니다. 한 11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때 성당의 시인 중에서 또 왕유라는 시인도 있죠. 왕유. 네. 그리고 이제 중당에 가면은 이제 뭐 백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백은 최전성의 성당의 시인이고요. 두보와 함께 중국 시사의 거성입니다. 우리가 이백을 두고 주로 이태백이라 그러잖아요. 다라다라 밝은 다라, 이태백이 놀던 다라. 이태백은 자입니다. 자. 자, 출생은 조금 특이한 데서 그랬어요. 중국 본토에서 간게 아니고, 지금의 그 신강, 그 위구르족이 많이 사는 신강 있잖아요. 중국 제일 저 서북쪽. 그 신강 그 옆에 있는 그 서역입니다. 서역. 서역당의 쇠엽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그 쇠엽이
지금은 중앙아시아 나라인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 신강 위구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보면 타지키스탄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뭐 여러 개 있고요. 그 키르기스스탄의 토크막이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선조들이 무슨 그 죄를 지어서 거기 이제 뭐 유배인가 이렇게 갔다가 이 아버지 때 이객 아버지 때 이렇게 중국 본토로 그러니까 촉 말하자면 지금의 사천으로 그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객은 그 서역에서 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재산을 모은 대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백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돈을 모르고 그렇게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205살 때 일가족이 사천 이주했고요. 근데 이백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식용이라든지 이런 식용, 서경 같은 육아경전 아주 열심히 읽었고 또 제자 백가의 서적도 굉장히 두루두루 섭렵했고요. 그리고 15세 무렵부터 아주 그 시문을 짓는 데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참 아주 그 대시인으로서의 싹이 그때부터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백은 굉장히 그 관리가 되고 싶어 했어요. 뭔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막 어떤 그런 자기의 큰 포부를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관직에 나가고자 했는데 이백은 관직에 나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의 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나라 과거 제도는 그 우리가 왜 사농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농공상 중에서 공과 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과거에 응시조차 할 수 없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백의 아버지가 대상인이잖아요. 상인 가정이기 때문에 아예 시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백은 그 현실의 벽에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까지 방황을 했어요. 자, 아까 이백이 그 쇠역,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곳에 토크막이라는 데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지얼지스탄 가는 이게 이제 키르기스스탄의 중국식 표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러시아 글자 있죠. 그쪽은 그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쓰니까 이게 이제 이름을 보면 이백이 그 키르기스스탄에서 출생했다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또 이백은 중국 정부에서도 205표를 발행했어요. 중화인민 우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국인민 우정. 네, 이렇게 우표가 두 개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백이 20대 초부터 방랑하기, 유랑길에 자주 오릅니다. 이백의 인생을 보면은 방랑에서 시작해서 방랑으로 끝나요. 네. 자, 20대 초부터 이 방랑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백은 굉장히 도교에 심취했어요. 도교에. 그래서 자주 그 사천 지역이 그 도교의 성지가 많았답니다. 네. 아미산 같은 것도 그 도교 성지죠. 그래서 그 자주 산에 들어가가지고 도교 도사들하고 교류하면서, 네, 그런 그 뭐 신선의 술법도 배우고 막,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세에서 23세 때, 그때 한 2년간 정도는 사천에 있는 민산이라는 산에서 도사들하고, 은둔 생활도 했어요. 그때 은둔 생활할 때 이제 전해오는 얘기가, 이백이 이렇게 팔을 펼치면 주변에 새들이 막 수백 마리씩 날아와가지고 거기 막 앉아가서 막 이렇게 하고 어떤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4세 무렵에 그 민산에서 내려옵니다. 하산을 해가지고요. 장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자강 장강을 따라서 강남으로 방랑길이 오릅니다. 그래서 강릉, 금릉, 양주 뭐 이런 유명한 그 명성지를 유람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유람이 아니고요. 물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과거는 어차피 못 가니까 과거 이외에 내가 세상에 나아갈 길, 저 출세할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것, 그것도 하나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주에서, 양주도 굉장히 그때 발전한 도시였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도시였죠. 장안과 더불어. 양주에서 이제 5월 이런 걸 거쳐가 좀 안륙하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각처를 떠돌면서 여러 사람, 계층의 사람들 만나요. 특히 이제 협객 하면은 협하는 게 있는데 의협, 호협 이런 뜻이잖아요. 예, 굉장히 의리라든지 막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부정 이런 거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이런 의협심을 가진 사람들, 협격, 그리고 이제 도사, 그리고 지방 장관도 다양한 사람들과 이 여행을 통해서 교류를 합니다. 그러다가 참 이 첫 그 여행길에서 아주 반가운 정말 참 그 했던 사람을 만나요. 그 맹호연이라는 참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시인입니다. 200보다 더 열 몇 살 그 많은 사람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춘효, 그죠? 춘효라는 시, 그 있잖아요. 춘면 불가교, 처처 조제성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된 거 있잖아요. 봄밤 깊도록 그 봄밤이 깊이 잠들어 새벽에 온 줄도 몰랐더니 곳곳에 새 우는 소리 들린다. 지난밤에 풍우의 소리 참 대단했는데 그 꽃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겠다. 뭐 그런 내용의 그 춘효라는 시, 그 시를 지은 맹호연하고 이 여행길에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술도 나누고 시도 논하고 참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이제 헤어질 때 200이 그 시를 하나 짓습니다. 황학루에서 광릉 가는 맹호연을 송별하다. 네. 자, 이 광릉은 이 양주하고 양주입니다. 광릉, 양주 같은 겁니다. 이 황학루 가는 거는, 지금의 호북성 무한 쪽에 있는 그 장강을 내려다보는 곳에 있는 누각이에요. 아주 유명한 시인 묵객들이 많이 그 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루었던 그 유명한 누각입니다. 그 장면을 하나 볼까요? 자, 이백과 맹호연이 이렇게 참 강남 유람길에서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아마 맹호연인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이백이 이렇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참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강남 편력을 하면서 이백은 집이 워낙 부자잖아요. 이렇게 유람 떠나올 때 돈을 아주 노자돈을 두둑하게 가져왔습니다. 뭐 그 전해지기로는 한 3천냥 정도라 하는데 이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백은 돈을 그렇게 구해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호탕한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돈을 막 아낌없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돈 다 써버렸어요. 써버리고 나중에 빈털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업료를 많이 지불했지만 굉장히 이 강남 여행이 이백의 어떤 그 시야를 아주 넓혀주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이제 맹호연과 헤어지고 난 후에도 이백은 그 안륙에 머뭅니다. 머물면서 거기서 허시성의 여인과 혼인을 하게 돼요. 이 허시는 아주 그 지역의 명문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허시의 그 조부가 좌상, 재상입니다. 좌상을 지낸 허의삭 하는 사람이었는데, 허의삭은 이미 한 50년 전에 죽었다고 해요. 이 무렵에. 50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이 집이 워낙 그 명성이 있는 집이었고, 그래서 그 명문가였고요. 그래서 허씨 여성과 결혼해가지고요. 일남 일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혼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백에게는 늘 방랑벽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관직에 대한 꿈을 못 부려요. 그래서 이제 장안으로 언제 내가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늘 바랬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이 처가가 명문가니까 아마 좀 이 처가를 발판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정계로도 나가고 싶었는데 아마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백은 또다시 편력의 세월을 보냅니다. 유랑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에 추천받을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멀리도 가고요. 장안에도 가고 또 산동 지역을 유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백이 그 외지로 나가서 방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참 뭐 고수망태가 되도록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정말 뭐 좋게 말하면 낭만적인 생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내 허씨가 이제 홀로 아이 둘을 기르면서 이제 가정을 지키고 있었죠. 그러다가 혼인 13년 만에 이 허씨가 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백 슬픔에 잠겼겠죠. 두 아이와 산동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해가지고요. 이번에는 이전에는 막 방랑하고 막 유랑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또 완전히 반대 은둔생활을 들어갑니다. 거기 산동의 조례산 가는 데에서 그 조례산 기석에 죽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사들하고 또 뭐 은둔 취향의 선비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은둔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시를 논하고 세상을 논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마 여섯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주로 어울리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 왜 중림칠연 그러잖아요. 동진 시대에 중림이 모여서 금은고를 듣고 술을 마시고 참 시를 논하고 하던 그 사람들 일곱 명에 그래서 중림칠연에 비유해가지고 여기는 죽계 6일이라고 합니다. 죽계 6일. 자, 그러다가 이백은 또 방랑벽이 도졌어요. 두 아이를 친지에게 맡기고 다시 방랑길을 오릅니다. 그러다가 강동을 유람할 때 유시성의 여성과 재혼했어요. 재혼했는데 뭐 그리 오래지 않아 이혼 헤어졌다고 합니다. 정식 결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 남쪽에 지금의 절강성, 그 당시에는 월 지역으로 가가지고 도사 오균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균. 자, 오균. 근데 이때는 그냥 뭐, 참, 그냥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것이 정말 그 이백으로서는 아주 하나의 참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균을 찾아가지고 이제 또 도사니까 선술도 배우고 그렇게 이제 좀 지냈는데 이 오균이 저 장안에 있는 황제 현종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안으로 가게 됩니다. 오균이 장안으로 가면서 이백도 오균을 따라 장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균이 현종에게 참 훌륭한 시인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2세 때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당나라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현종이 부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장안에서 아주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백 하지장이라는 사람. 하지장이라는 사람은 이백보다 나이가 아주 많죠. 글쎄 제가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 아닌데 한 수십 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이 하지장은 아주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고 조정의 대신입니다. 조정 대신. 그런데 이 하지장 이 사람이 이백을 처음 본 순간 아주 딱 그 첫인상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표현한 게 적선인. 적하는 건 귀향 발적이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귀향 온 신선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인상이 강한 인상을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적선이. 그러면서 하지장이 막 첫눈에 이백하고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장 현종에게 추천합니다. 조정 대신 추천했죠. 또 오균이 추천했죠. 이러니까 현종이, 조정으로 부르죠. 자. 그래서 이백이 이제 시를 지어 바치니까 현종이 읽고서 아주 감탄합니다. 현종도 굉장히 그 문화 예술적인 그런 뭐냐
재능이랄까? 그런 아주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백의 시를 보고 이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이백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막 음식을 아주 맛있는 음식을 그 해가지고요. 그 황제가 직접 간을 보고 이백에게 이렇게 먹게 하는 아주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현종에게 이백이라는 시인은 그냥 뭐 시인이지 뭐 그 이상적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벼슬 하나 줬는데 한림대조라는 벼슬을 주었는데 이게 그냥 미간말책이에요. 한림대조가 무슨 일을 하느냐. 황제의 조서를 작성하거나 또 어떤 포고문을 내릴 때 그 포고문을 윤색하거나 또는 궁중연회가 열리면 이제 황제가 명령하면 시를 지어 바치거나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 포부가 큰 이 이백으로서는 이게 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좀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현종은 이미 이쯤에는 정치의 염증이 나 있어요. 그 전에 너무,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너무 열심히 자리가 개원지치, 개원의 치, 그런 참, 정말 잘 그 나라를 잘 이끌었는데, 이때는 정치의 염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양기비하고 막 즐겁게 호화롭게 막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것에 이렇게 좀 막 몰두해 있고요. 향락생활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종 주변에는 이인보 같은 간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끓는 거예요. 소인보들이. 그러니까 이백은 이 그 좀 한림대족하는 이 직책이 자기가 기대했던 각으로 영 거리가 먼데다가 황제라는 사람은 늘 뭐 향락생활에 빠져 있고. 자기는 그냥 연애에 불려가가지고 신화 짓고, 뭐, 그런 현실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낙담한 나머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하지장, 그리고 여양왕 이진,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술에 빠져가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200 하면 그 또 술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자, 근데 그 8명이 주로 어울렸던가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호주가예요. 말술을 마다하지 않는, 호주가. 그래서 이 사람들 만났다 하면 그냥 술 퍼먹고, 시를 논하고, 막, 그러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중선인, 그죠? 술 속의 선인이다. 주팔선인, 7명의, 술 취한 선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칭을 부릅니다. 자, 두보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엄중팔성각 하는 제목으로, 시를 지은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백은 한말술에 백편 시를 짓고, 장안의 저작글이 주막에서 잠든다.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고, 시는 주중신선이요. 라고 말한다네. 이 시를 봐서도 이백이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흥경궁 침향정연이라는 정자 앞에 봄날에 아마 한 5월쯤 됐겠죠. 모란이 만발했습니다. 그 중국에서 모란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낙양이에요. 낙양의 모란 하면은 그 궁중으로 이렇게 진상하는 곳도 낙양의 모란인데 우리나라의 모란은 그 짙은 자주색의 꽃잎 큰 그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이제 작약은 조금 다르게 생겼고. 그런데 중국의 이 모란은 색깔도 아주 막 분홍색도 있고 막 아주 여러 가지 있고 꽃 색깔, 꽃의 모양도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예뻐요. 그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흥경궁 침향정 앞에서 이제 그 모란을 감상하는 그런 꽃놀이가 열렸어요. 연회가 열렸습니다.
현종과 양기비 또 막 대신들 뭐 그리고 악공들 뭐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아주 흥겨운 그런 연애가 열렸는데요. 현종이 200 어디 갔느냐? 200 불러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00은 그 집에 없어요. 아까 그 두보의 시처럼 이미 저 저작거리 주막집이 곤드레 만드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관들이 찾아가서 막 찾다가 이제 깨우 찾아냈어요. 흔들어 깨워가지고 완전히 대취해가 있는데 막 환관들이 물도 한 바가지 끼얹고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제 막 환관이 없고 막 이래가 온 겁니다. 없고 뭐 수리에 태워 왔겠죠. 그래 와가지고도 그 대치한 상태에서도 현종 앞에 온 그 이백은 그 참 그 화사한 모란과 또 정말 그 모란 못지않게 화사한 미모의 양귀비 모습을 보고 청평조사하는 삼수를 세수를 지어 올립니다. 바로 일필휘지로 참 천재적인 시인이에요. 그래서 현종이 거기서 아주 뭐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이백이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이백이 굉장히 지금 만취한 상태 아닙니까? 만취한 상태에서 그 평소에 이백이 술 취하면 좀 방향무인한 행동도 하거든요. 그날 그 고력사라는 그 현종이 가장 참 총애하는 대환관입니다. 이 고력사. 예, 이 고력사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고력사한테 자기 신발을 벗기라고 한 거예요. 예, 이 고력사는 그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저 지금의 중국 광동 쪽에가 광동 쪽 출신인데 척척무구 때 하여튼 무슨 일에 그 자기 아버지가 거기 연루돼, 좀 억울하게 연루된 것 같아요. 억울하게 연루돼가지고, 아버지도 이제 죽임당하고, 이 고력사는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어린 나이인데 고력사도 거의 연좌돼가지고 거세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력사가 워낙 애가 똘똘하고, 인물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그 누가, 어떤 그 지역 관리가, 그 황궁으로 이제 입궁시켜가지고 이제 황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척무구 측근에서도 일하고 척척무구도 굉장히 신이 맺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현종 아직 황제가 되기 전에 현종에게 이제 그 수하로 들어가지고 아주 평생 죽을 때까지 충신으로 가는데 이 고력사는 굉장히 아주 큰 권력을 현종이 총애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지만 자기 권력을 남용하거나 뭐 이렇게 막 전형을 부리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고력사한테 신발을 벗기게 했으니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래도 고력사가 이제 꾹 참고 신발을 벗겼죠.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분한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력사가 그날 200에선 청평조사 삼수를 탁 읽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력사도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200 시 한 구절 문제 삼습니다. 그 시 한 구절이 뭐냐 하면은, 이 양귀비 미모를, 이 시는 양귀비 미모를 아주 잘 멋지게 읊은 시인데, 딱 한 구절이 뭐냐 하면은, 그 양귀비를 누구한테 비교했냐면은, 그 한나라 때, 한나라 성제 때 조비연이라는, 여자죠. 이 사람은 아주 비천한 출신에서 황후까지 올랐는데요. 굉장히 좀, 말하자면 좀 음란하다고 할까? 이 한나라 성제를 완전히 이제 뭐 어떤 그런 정말 성적으로 굉장히 좀 음란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장본인이 됐는데, 그래가 나중에 결국은 폐서인 됩니다. 폐서인 돼가지고 자결하죠. 비참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아주 정점에까지 갔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그런 운명의 여인인데 이 조비연이 또 굉장히 한미모하는 여인이거든요. 굉장히 정말 그 제비처럼 아주 가늘가늘한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양귀비는 좀 풍만한 스타일이고 조비연은 좀 반대되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조비연도 아주 중국의 전통적인 아주 뛰어난 미모로 뭐 4대 미인 뭐 이렇게 할 때 꼭 꼽힙니다.
그 조비현 미모에다가 양귀비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력사가 이런 비천하고 그 비극적 운명을 맞은 여인의 양귀비를 우리 귀비 마마를 비유하다니 이렇게 해서 양귀비한테 그걸 얘기한 겁니다. 마마 이 귀지를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귀비도 머리가 괜찮으셨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 분한 거예요. 그래서 현종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현종도 보고 처음에는 칭찬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종도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현종이 결국 이백을 궁에서 쫓아냅니다. 이 한림 내조라는 그 관직을 맡은 지 2년도 채 안 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한림 내조가 이백이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벼슬입니다. 자, 그래서 이백은 참술 때문에 그죠? 참큰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그나마 쫓겨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안을 떠나게 됩니다. 744년에. 자, 이거 만취한 이백. 자, 여기가 현종이고요. 현종이고 이거는 지금 궁중 안에서 안을 배경으로 이렇게 했네요. 현종이고 여기가 양귀비 같습니다. 여기 모란을 이마에 달저 모란 장식을 한것 같아요. 여기가 이백이에요. 지금 막 술에 취해가요. 여기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술잔 들고 있고요. 여기 신발 이 고력사한테 신발 벗기게 하는 겁니다. 고력사가 꿇어 앉아서 신발을 벗기는 장면. 이거는 이제 뭐 상상도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백이 할 거는 다시 방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방랑길에 오른 이백. 그러다가 낙양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뜻밖의 아주 참 멋진 사람을 만납니다. 두바오가 만납니다. 첫 만남이에요. 자, 두바오가 만났는데 둘다 천재잖아요. 물론 이때 이백은 아주 왕성한 그런 시인으로서 참, 굉장히 왕성한 그런 시점이 있고, 두보는 아직 그까지는 이르지 않는 그런 시점이지만, 그두 천재끼리 의기투합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술 마시고, 시를 읊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즐겁게 하남, 또 산동, 이런 등지를 여행하면서 교유합니다. 이때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244세, 두보 33살. 11살 차이입니다. 그죠? 200은 아까 하지장하고도 20살 차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11살. 나이 많고 젊음, 이런 거, 상관없이 서로 마음만 맞으면 아주 돈독한, 우정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같이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게 되지만 일생 동안 이후로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다시는 중국 상황이 그때 뭐 안사의 난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이 있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게 또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생 동안 시를 주고받으면서 만날 수는 없었지만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서로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이제 두박 헤어진 뒤에 또 산동에서는 도교에 귀해가지고 한동안 또 도사가 되기도 했대요. 자, 그래서 이백의 인생에서 이 도교적인 거, 그리고 또 방랑 생활, 이런 게참뗄수 없는. 자, 그러다가 755년 안록산 사사명에 의해서 안사의 난이 일어났죠. 그때 현종은 촉 사천으로 피난 가고요. 그참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그 상황 속에서 황제가 피나가 버리고 없으니까 자 황태자 이형이 이제 현종이 물론 양위를 했겠죠. 황태자 이형이 즉위합니다. 숙종으로 즉위했는데 이 숙종의 아우의 일인이라고 있는데 영왕 일인 일인이 강남 쪽에다가 자기도 또 하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결국 반역죄로 처형됩니다. 영왕 1인이. 반역죄로 처형되는데 참 운없게도 200이 그것도 연루돼요.
잠시 그 영왕 1인의 망료로 있었던 겁니다. 망료로. 그래서 이백도 내란 부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주변에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친구들이 구명운동을 열심히 펼쳐가지고 감형을 받습니다. 유배 가는 걸로. 귀양 가는 걸로. 그래서 그 유배를 이제 가는데 유배 가는 길에서 대사면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운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지열 씨가 이른 아침 백제성을 떠나 조발 백제성 가는 시입니다. 자, 조발 백제성, 이것도 우리가 많이 아는 시인데요. 제가 어쩌고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있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른 아침 백제성을 떠나 가는 제목. 이제 유배길에 그 대사명령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배를 타고 지금 이제 막 장안으로 가는 겁니다. 아침에 오색 구름이는 백제성을 떠나 천리길 강릉을 하루에 달려오다니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막 배가 싱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양안 양쪽에 그 벼랑들 있잖아요. 양안에 잔나비 원숭이 잔나비 울음 그치지 않는데 가벼운 배는 벌써 만겹산을 지났네. 예, 유배길이 풀려가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그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자, 자. 그런데 이제 이백은 또 뭐 그 후에도 뭐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었겠지만 이미 약간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장강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작에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762년에 61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정말 자기가 정말 당나라를 위해서 정말 뭐 한번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했던 그런 정치적 포부가 대단했는데 그걸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백의 사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사설과 익사설. 네. 그런데 이제 당나라 정사 두 개가 있는데요. 신당서, 구당서. 거기에는 이백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정확히 기록은 없고요. 다만 구당서에 술을 마시고 강변에서 죽었다 하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신당서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해요. 자, 병사설은 보면요. 이백이 이제 말년에 장강 유역에서 이제 그 유랑할 때 이백이 이제 말년에 좀 몸이 아프고 늙고 병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의탁한 사람이 이양빙이라는 사람인데 이백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당도라는 지역의 현령이었어요. 근데 이백이 죽고 난 후에 이양빙이 이백의 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을 엮었는 거.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저작물들에서 이백이 술에 찌들어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 봐서 확실히 술이 큰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광말약 이 사람은 현대 1978년에 죽은 사람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아주 유명한 문학가이자 정치가입니다. 광말약 그 사람의 저서 이백과 두 번하는 책에 자, 앞에 거 생략하고 농흉증 초기 요양을 위해 친척이 있는 당도에 갔다. 아까 그 이양빙 그죠? 이양빙 당도 현령. 이제 거기서 폐에 구멍이 생기는 중증으로 발전해 끝내 그곳에서 숨졌다. 광말약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아마 술이 원인이 돼서 결국 이렇게 농흉증 하는 게 아마 능망염으로 제가 추정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병사설이고요. 익사설. 익사설은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 달을 물속에 달을 그 갈려다가 빠져 죽었다 하는 거. 자, 익사설은 관직 진출에 실패한 후에 굉장히 심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성격 워낙 참 열정적인 성격이고 참 이런 성격인데
울분에 차죠. 그래서 매일 안 그래도 좋아하는 술인데 매일 술에 취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202 장강의 채석기라는 곳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휘엄청 밝은 달이 엄청 밝은데 그 물에 비치잖아요. 그 물을 그래서 물 속에 있는 그 달을 잡으려고 물 속에 뛰어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익사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200은 요 정도로 하고요. 이어서 두 번을 하겠습니다.